샤오미에서 기계식 키보드까지 출시를? 안녕하세요, 잇썹입니다. 제가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후쿠오카에 자유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녀오자마자 영상 촬영을 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는 이유는 기존에 쓰고 있던 기계식 키보드가 고장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기계식 키보드는 레오폴드에서 나온 청축 키보드인데요. 요게 굉장히 좋고 제가 써본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는 청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오폴드가 가성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대략 3년 넘게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제가 이상이 없이 사용을 했는데 여행을 다녀온 후 갑자기 이쪽 편에 사이다를 쏘는 바람에 키보드가 고장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미리 구매해놨던 샤오미 기계식 키보드를 이렇게 개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샤오미에서는 요즘 재밌는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기대되었던 게 샤오미 기계식 키보드가 굉장히 기대가 되었어요. 왜냐면 샤오미 자체가 가성비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제품 또한 굉장히 우수한 품질을 보여주죠. 기계식 키보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체리축은 아닌 TTC 적축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체리축을 이용한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10만원 아래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오테뮤축이나 카일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의 품질도 많이 향상되었죠. 그래서 뭐 일단 이번에 샤오미에서는 TTC 적축을 들고 출시를 했는데 가성비가 괜찮다고 하여 지금 바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기계식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일반 체리축이 아닌 TTC 적축을 쓰고 있다는 점이죠. 패키징 방식은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윈도우 10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으며 뭐 이것저것 적혀 있는데 다 중국어라서 사실 뭐 알기가 힘들죠. 일단 옆면을 통해서 한번 개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옆면을 비닐을 일단 뜯어 주어야 하니 요렇게 짠 짜잔 하려 하는데 테이프가 있네요. 요렇게 제거를 해주고 개봉을 합니다. 짜자자자자자짠. 근데 지금 처음에 봤을 때 패키징 방식이 샤오미식으로는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죠. 샤오미 패키징이 그동안 다른 것도 개봉해보면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 기계식 키보드는 요 감싸고 있는 요게 조금 별로라고 생각됩니다. 설명서는 역시 중국어라 그냥 패스하죠. 위쪽에는 기계식 키보드랑 컴퓨터랑 연결할 수 있는 US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케이블은 마이크로 USB 규격의 케이블이고 케이블의 재질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뭐 그렇게 좋다고 하지도 못하지만 뭐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보통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구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기계식 키보드는 조금 뭐 고급스러운 키보드? 그런 거를 표현해서 그런지 이렇게 커버가 있더라고요. 물론 먼지를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도 있긴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한국에 정식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한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한글로 입력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문 각인이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보면은 약간 어쩔 수 없이 중국 티가 나는 영문 각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다른 것 없이 요거는 알루미늄 합금 바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도 고급 플래그십 라인에서는 알루미늄 같은 바디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키보드가 6도 정도로 기울어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받침대는 폴리카보네이트와 열가속성 폴리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굉장히 견고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샤오미 키보드가 어쩔 수 없이 저가형인 거는 티가 납니다. 여기 보면은 레이저 각인으로 뭐 시리얼 번호랑 이것저것 적혀 있는데 요게 좀 삐뚤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아 역시 저가형 키보드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하우징은 고급스럽지만 이렇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좀 고급스럽지 못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옆쪽 위쪽에 보면은 여기 USB를 연결할 수 있는 분리형 USB 케이블 단자가 있죠. 타건을 한번 해보니까 촉의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눌린 느낌이 일반 저가형에서 많이 쓰이는 오테뮤나 카일 축의 적축보다는 더 마음에 듭니다. 특히 스페이스는 이제 적축이 아닌 흑축을 사용했다고 하죠.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 거라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서걱서걱 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레오폴드의 청축과 한번 비교해보면 확실히 청축은 경쾌한 소리가 일품이죠. 이렇게 보면은 타각타각타각 눌리는 키 누르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딱딱딱딱 거리는 게 확실히 이거는 나는 기계식 키보드다를 알려주고 이제 샤오미 적축을 타건해보면 서걱서걱 거리면서 조용하면서도 기계식 키보드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샤오미 기계식 키보드는 LED 백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다 흰색으로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 예쁜데 요즘 저가형 키보드는 LED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RGB로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면서 막 물결, 파도 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서 뭐 샤오미 키보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 드러나는데요. LED 백라이트 키보드가 들어있긴 한데 키보드를 보면은 LED 들어오는 규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위에 부분에는 잘 들어오는데 밑으로 갈수록 불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키도 보면은 R 부분에는 확실히 흰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지만 쌍기역부터 기역으로 가면서 불이 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대체적으로 이 탭이 있는 라인에 전체적으로 LED가 균형 잡혀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키보드의 위쪽 부분에 LED는 깔끔하게 들어오지만 밑에 한글 각인이 들어있는 부분은 LED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차라리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제품보다는 중국에서 깔끔하게 나오는 영문 자판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샤오미에서 새롭게 출시한 기계식 키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샤오미 기계식 키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격, 마감, 타건 뭐 이것저것 살펴보면 이거는 진짜 실패작임에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장점이라면 알루미늄 하우징을 써서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점과 LED 백라이트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TTC 적축의 느낌이 굉장히 괜찮다는 점이죠. 하지만 단점이 저는 굉장히 도드라졌는데요. LED 백라이트 키보드를 넣어줬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각인이 되어 있는 곳 그리고 키보드에서 전체적으로 위쪽 라인은 LED가 잘 들어오지만 밑쪽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수준으로 보여졌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은 차라리 한국에서 정식 유통이 되어 한글 각인이 되어 있는 것보다 중국에서 직구하여 영문 각인이 되어 있는 제품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키보드가 좋기는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이 6만원에서 7만원 사이인데 직구하면은 4만원, 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죠. 4-5만원에 구입한다면 이 제품이 좀 마음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6-7만원에 구입한다면은 뭐 사실 이거 뭐 그냥 버리고 싶을 정도의 마감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업자들이 너무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요 샤오미 키보드가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이 가격에 요것을 구입하기보다는 국내 판매 중인 다른 기계식 키보드의 구입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 눌러주세요.